유방검진을 하는 병원은 보형물 검진도 같이 하나요? 뭐든지 다 경험이 중요한데요. 저도 이제 모든 의사들은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서 외과 전문의를 따고 또 유방 질환 세부 전문의까지 따고 이런 쪽에 세부 전문의 의사가 된 건데, 사실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은 이제 암 환자 위주지, 그 보형물 터져서 오시고 뭐 보형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재수술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. 저도 이제 트레이닝 받고 이럴 때는 보형물에 대한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강남역에 개원해 보니까 강남역은 정말 성형의 메카라서 전국에서 정말 뭔가 짜잘한 문제나 큰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자꾸 오세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보형물에 대한 정보를 환자를 통해서 배운 거지, 사실은 트레이닝 받을 때 배운 게 아니에요.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. 저는 초음파를 보고 수술을 하고, 초음파를 보고 수술을 하고, 이런 식으로 계속 보형물 수술을 하니까 그 정보가 많이 쌓이고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. 유방검진은 또 다른 얘기예요. 유방검진하고 보형물 검진은 사실은 약간은 달라요. 그래서 뭐 기승전 자랑이지만 보형물을 많이 다뤄본 뭐 그런 선생님, 의사 선생님한테 보는 초음파는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죠.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. 대학병원에서 이틀 전에 검사하셨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틀 있다 저희 병원 오셨는데 양쪽 다 터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해가지고 터진 거 보여드린 적도 있었어요. 대학병원이 잘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, 대학병원 암 환자 유지니까 약간 관심도가 좀 다르죠. 저희 병원처럼 완전히 그냥 거의 다 보형물만 있는 분들 오시고 막 이런 병원이랑은 좀 다르죠.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 더 궁금하다, 뭐 이거는 좀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.